차 안에서 갑자기 발작 증상을 보인 운전자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구해냈습니다. 남의 일을 그냥 지나치지 않은 사람들의 작은 관심이 생명을 구하고 더 큰 사고도 막았습니다. UBC 배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도로 한가운데 서 있는 차량 옆으로 다른 차들이 아슬아슬하게 비껴갑니다. 움직이지 않는 차량을 이상하게 여긴 한 시민. 차량 내부를 살펴보더니 곧바로 119에 신고합니다. 모르는 차인데 안에 사람 발작하고 있어서요. 차는 잠겨 있고 빨리 오세요. 뇌전증 질환을 앓고 있던 50대 여성 운전자가 차 안에서 발작을 일으킨 겁니다. 잠시 뒤 갑자기 움직이는 차량, 다른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.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시민들이 우산으로 뒷좌석 창문을 내리쳐보지만 쉽사리 깨지지 않습니다. 그때 상황이 긴박했죠. 왜냐하면은 그 차가 이제 제어가 안 되는 상태였으니까 시동은 걸려 있고 그러니까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었으니까요. 다행히 인근마트 주인에게 건네받은 망치로 뒷유리를 깨는데 성공하면서 운전자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. 우산 갖고 막 했는데 우산이 부러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, 내가 안 되겠다 싶어서 마트에 들어가고 망치 갖고 와갖고 깨고 난 뒤에 119에서 오셔갖고. 평소 스포츠센터 강사로 일하는 전지훈 씨는 혈액순환을 위해 사지를 펼치는 등 응급처치를 이어갔고 병원으로 옮겨진 여성은 무사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. 소방본부는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며 시민 영웅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. 추후에 또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면은 주저하지 않고 인명을 구하는 데 앞장설 것 같습니다. UBC 뉴스 배대원입니다.